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몸에서 저절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호르몬은 산업활동을 통해 생성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 호르몬이고요. 얘네들은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호르몬은 사람의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이에요. 지구의 생명종을 멸종시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 해서 세계 3대 환경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야생동물보호기금 목록에는 67종, 일본 후생성에서 143종, 미국에서 73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종 산업용 물질, 살충제, 농약, 유기 중금속류, 다이옥신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겐류 등이 환경물질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우리 생활 속 깊이 침투한 환경호르몬,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호르몬, 안녕!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